자, 그러면 ETF의 흐름 또 돈의 흐름 어떻게 오늘은 움직였는지 ETF 아저씨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 야구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 흥분했었습니다. 아, 야구 또 많이 하는 시. 아유, 저 야구인이고 저는 홈런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홈런을 맞았지 쳐본 적이 없습니다. 아, 또 투수 포지션? 예, 투수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 예, 준비했습니다. 구속이 예, 구속이 어느 정도? 예, 구속은 80입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제가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화면 띄워주시면 예, 금융인 야구 리그 만드는 게 꿈. 2013년 기사고요. 네? 예, 1회 금투협 야구대회 1회 MVP 예, 접니다. 예. 예, 저고요. 아, 이것도 준비하셨어요? 예, 이게 접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이게 접니다. 언제 저게요? 201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네요. 금융인 야구리그가 그래서 10년 동안 준비하셔서 만들어졌습니까? 아, 금투협 야구대회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네. MVP셨네? 네, MVP였습니다. 네. 잘하시는구나. 네, 깨알같이 홍보의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우리 최창규 네. 본부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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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좋은 정보. 아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삼성자산 야구부에서도 구속이 80km가 아닐 것 같은데. 아, 제가 MVP는? 볼넷이 없습니다. 예, 네? 볼넷이 없어. 아, 볼넷이 재구력이 없어. 재구력이 없어요. 네, 재구력으로 승부하는 두뇌 피칭 피처였습니다. 아, 아리랑 볼 같은 거 잘 던지고. 예, 예, 예. 유희관. 유희관. 예, 예. 네. 생긴 것도 유희관. 예. 그 조만간 삼성자산 야구부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예, 오실 거라고. 삼성자산 야구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예, 금투협 야구 대회에서 뭐 준우승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역시 뭐 투수로. 근데 뭐 스카우트 제의는 지난 주부터 있었는데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제의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ETF 흐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ETF 시장도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대표지수 중심으로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지수는 정말 재미없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업종 또는 어떤 테마가 좀 뜨고 있는지 또는 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오늘 레버리지나 인버스 빼고요. 예, 한 배짜리 ETF들의 수익률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타이거 200 건설이 4%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앞서 박현상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장품이라든지 생활소비재라든지 그리고 여기 또 밑에 생활소비재 보이시는데요. 생활소비재 그리고 LG화학의 강세에 따른 에너지화학 그리고 건설 이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 역시 시장에서도 지금은 대표지수 중심으로 베타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알파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수익률이 나빴던 것을 본다면 간밤에 메타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강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귀금속 쪽에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은 좀 키 맞추기 아니면은 좀 업종별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두드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지수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ETF는 대표 지수 중심으로 대표 지수 코덱스 200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이렇게 대표지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불신하고 또 업종별 흐름 특히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네.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 베트남 뭐 합성 이것도 많이 예, 하셨나 보네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본다면 이머징 마켓. 참고로 베트남은 이머징 마켓 밑에 있는 레벨인데요. 조만간 이머징 마켓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래도 좀 내수 시장이 탄탄하고 또 원자재가 풍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국가인데 예, 선방을 했던 국가인데 또 이머징 마켓에 아직 못 미치고 있으니까 또 한번 흐르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국가여서 아마 좀 베트남 쪽에 ETF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글로벌 산업 분류 변경이 있다고 하던데 ETF 종목 편입 편출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그냥 변경만 있는 겁니까? 아, 변경이 있으면요. 이 글로벌 산업 분류 변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업종 분류, 네,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긱스가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긱스를 네. 추종하고 있는 ETF는 한국에 있는 ETF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영향, 예, 한국에 있는 ETF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네, 판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
확인하고 내일 막 내일은 제가 못 나옵니다. 다음 주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어디 가세요? 내일은 좀 너무 연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지쳐가지고 진짜? 네, 또 힐링하러 갑니다. 힐링? 재충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저 누가 오세요? 아니면 제 밑에 있는 그 김도영 팀장이 나올 예정이고요. 저보다 외모는 한 천만 배 정도 낫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 배 큰 기대 없다는 분들도 계시네. 일단은 좀 그 기대해 주십시오. 예. 영구 프레이백은 0이니까. 네. 영요? 아니 이제 농담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저 잔인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간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번 달 것도 새롭게 나와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네, 충격을 좀 받으시면 안 될 텐데. 네, 제가 몇 장 갖고 왔고요. 참고로 차트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차트는 가장 큰 테일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건데요. 글로벌 리세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글로벌 매니저들이 대답한 거죠? 네, 글로벌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탁프로님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야 테일 리스크 꼬리 그러니까 이제 블랙스완 같은 그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해 너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글로벌 리세션, 글로벌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거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걱정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글로벌 리세션이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결국은 리세션 관련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한 장만 더 보이시면요. 네. 그러면 금리는 몇 번 올릴 것 같아?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한 파란색 선을 보셔야 됩니다. 네. 뭐 less than 4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대답을 했던 건데요. 와 이번 달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는 8번. 예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네네네. 예 8번 정도는 올리지 않겠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탁프로님 혹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호기시하게 봐요. 네. 아 이거 대답하셨어요? 아 이건 대답 안 했고. 다른 애. 네. 이건 물어보면. 뭘 제일 걱정으로 보십니까 혹시 탁프로님은? 저도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가능성. 인플레에 대한 걱정.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높은 구간에 있고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한 긴축을 할 가능성. 네. 그걸 좀 걱정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네. 특히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지수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둔화 또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경기 둔화가 나타난다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국가는 이머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지수 이걸 보면서 정말 한국 지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지금 2.5 정도 되는데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립금리가 만약에 페드에 3.5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힘들죠. 당분간은. 거기까지 안 가길 바라는 거죠. 뭐 실제로 뭐 한국도 문제지만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중국도 에너지 가격 특히 돈육이라든지 이런 팜유라든지 중국 사람들의 먹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래 버리면 중국도 경기 둔화라든지 그런 게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저는 이런 서베이 결과를 보면서 좀 굉장히 걱정 많이 했고요. 마지막 서베이 결과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너 어떤 걸 제일 선호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1등이 캐시예요. 캐시? 네, 현금. 지금? 네. 이해가 안 되네. 네, 캐시.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다. 채권도 안 될 것 같다. 캐시? 네, 보통은 채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채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캐시, 즉 미국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정답 아닌가라는 대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이 커머더티. 커머더티의 강세, 특히 에너지, 농산물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이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인플레이션 상황이랑 상관이 좀 상관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언급한 거 같고요.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메탈, 뭐 뱅크. 뱅크도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가장 민감한 업종이 뱅크니까 뭐 그런 순서대로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얘기 답변을 한 게 지금 본드 채권입니다.
방금도 탁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5%까지 간다면 가장 크게 깨지는 건 채권이거든요. 네.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는 거죠. 채권을 들어가기엔. 네네네.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물론 뭐 5월 둘째 주에 이제 미국의 4월 CPI가 내용이 괜찮다고 하면 이제 저런 또 설문조사 내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서베이 결과를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네. KB증권의 자산 배분 뷰를 잠깐 갖고 왔어요. 음흠.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그럼 KB증권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뷰를 보고 있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 놓은 것만 보시면 돼요. 글로벌 자산 배분은 대체가 좋대요. 네, 대체 여기서 대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더티, 네. 에너지, 리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대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대체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더 낫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답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KB증권이 어떤 ETF들을 추천하고 있는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유, 참고로 여기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벤치마크입니다. 이 자산 배분의 벤치마크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 음영으로 칠해져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요. 미국 달러. 그러니까 아까 캐시라고 대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증권에서도 미국 달러를 제일 먼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정확하죠. 헬스케어를 두 번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채권, 그리고 WTI, 에너지 쪽의 WTI, 그리고 대체 투자의 곡물, 부동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5월달 어제 자료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가 전혀 딴 나라 세상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너는 뭐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저한테도 물어본다면 네. 저도 역시도 캐시 또는 뭐 단기 채권, 초단기 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좀 지켜보겠다. 방금 탁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인플레이션 또는 리세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증거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산을 이제 큰 기관들이 움직이는지 변화를 주는지를 우리가 네. 좀 잘 볼 필요가 좀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ETF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은 대표 지수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업종이나 테마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알파를 쫓으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당분간은 좀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뭐 단기 채권 뭐 참고로 아 야 채권 사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의 캐시 수준에 해당하는 채권 ETF 좀 정리해 갖고 왔고요. 참고로 뭐 코덱스 KOFR 그리고 코덱스 단기채권, 단기채권 플러스, 타이거 단기채권 액티브. 참고로 단기채권에 플러스나 액티브가 붙어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단기채권이면 통한채 이런 것들 좀 많이 담는데 네. 회사채, 카드채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좀 더 쿠폰을 높이고자 하는 게 단기채권 플러스나 단기채권 액티브에 붙어있는 용어들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단기채권 관련된 네. 이야기 ETF까지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내일은 네, 힐링하시고. 전보다 100배 잘생긴 김도영 팀장님이 오실 거니까 아마 네. 이 스튜디오를 빛내주지 않을까 아유, 생각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네. 약간 네. 이게 후배 연맹인 걸 수도 있는데. 아유 아닙니다. 저는 자신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님들은 다 우리 본부장님을 네. 더 훨씬 더 기다리지 않을까 아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네. 재밌다는 반응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렇습니까? 네, 실은 뭐 오늘 네. 미장원도 갔다 왔습니다. 미장원도 갔다 왔고 시간이 좀 남아서. 아, 네, 근데 미장원이요? 아, 네.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 아니 오늘 영웅 씨 전혀 티가 안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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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요새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네. 하는 게 또 유행 아닙니까? 꾸안꾸, 꾸안꾸. 네. 저도 오늘 사실 헤어컷 하고 온 네네. 건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저는 최대한 티 안 나게 합니다. 아 진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예. 꾸안꾸. 네. 두 분 대단히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은 뭐 재미없는 얘기만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뭔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네. ETF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좀 지키는 게 좀 미덕이 아닌 시장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나 KB증권 자산 배분을 가지고 왔으니까 네. 뭐 꼭 이 방송 끝나더라도 뭐 KB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 번만 보고서 한 번만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